안녕, 웬이데이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가을 겨울 쭈구미 트렌드를 한번 보니까 딱 키워드가 두 개더라고요. 멀멀함 그리고 드뮤함. 근데 제가 멀멀하다는 게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살짝 힘이 빠진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이던데, 제가 보면은 한 가을 시즌에는 항상 옷은 좀 미니멀하고 베이직하게 입는 느낌이라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생기는 뒤에 살짝 빡 살려주는 느낌, 물빛이 돼 색감은 또 많이 안 쓰는 그런 트렌드가 항상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부터 해서 스타일링까지 다 보여드릴 건데, 특히 메이크업은 정말 손가락만 있으면 호다닥 끝낼 수 있는 그런 꿀템인 요즘 가장 핫하다는 신상 에센셜 섀도우 탭이랑 립치크 탭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 얼굴부터 스타일링까지 다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개로. 자, 또 그래서 오랜만에 생얼입니다. 바로 요거 첫 번째 스타일링부터 해볼게요. 이번 가을은 좀 유독 이런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자켓이 정말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의 오랜 추구미가 약간 이런 가을 분위기 가득한 그런 톤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이런 톤이랑 정말 안 맞거든요. 근데 가을만 되면은 안 어울리는 거 아는데 괜히 나도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저 같은 뭐 핑크톤 잘 받는 그런 라이트톤 분들도 요 정도면은 적당하게 서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 섀도우도 그렇고 요 립치크도 그렇고 외관부터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요즘은 또 이런 디자인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쁘고 힙한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컴팩트해요. 갖고 다니기 진짜 딱 좋은 사이즈와 두께, 얇기, 그게 딱 컴팩트한 구성이라 가방에 쏙쏙 넣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는 평소에는 몰라도 특히 여행 갈 때 좀 진가를 발휘하는 느낌이에요. 우선 이거 섀도우부터 보고 가면 펄감이 벌써부터 굉장히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교살 컬러로 나온 이 가운데 펄감들이 너무 예뻐요. 되게 그 모래밭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자글자글한 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컬러 보면은 맑은 음영만 똑 부러지게 넣을 수 있는 진짜 컴팩트한 색 구성인데, 여러분 이 섀도우가 또 좋은 게 습식 텍스처예요. 그래서 가루 날림이라든지 덧발랐을 때 뭉치거나 텁텁한 게 전혀 없고 손으로 쓱쓱 발라도 메이크업이 바로 끝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 룩에 어울리는 이 포터블 베이지 컬러에서 저는 이 베이스 컬러를 손으로 한번 쓱싹 발라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쓱싹만 해도 굉장히 컬러가 곱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좀 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펄 들어가면 좀 올드 보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막상 올리고 나면은 습식이기도 하면서 펄 자체가 워낙에 좀 촉촉한 느낌이라 뭔가 되게 윤광이 흐르는 그런 펄감 정도로만 연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영 컬러 바르기 전에 아이라인을 먼저 그리는데, 아이라인은 그냥 평소 그리는 것처럼 과하지 않게 살짝만 그대로 애교살을 약간 음영을 먼저 만들까요? 이게 좀 되게 연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가지고 이런 느낌? 그리고 바로 진한 컬러. 이게 섀도우가 좋은 게 딱 컴팩트하게 세 가지 컬러니까 컬러 조합하는 거 고민하거나 좀 실패 없이 딱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또 요즘에는 엄청 색을 많이 얻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음영 위주로 넣는 게 또 트렌드다 보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정도 색감만 넣어도 과하지 않게 좀 담백한 스모키스러움으로 연출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 애교살 컬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바르기 전에 밝은 컨실러 톤의 펜슬로 애교살 영역을 그려주고, 이거는 또 브러쉬 아니면 손으로 살짝 이렇게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펜슬만 좀 얹어도 애교살이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교살 펄할 때는 항상 중앙부부터 콕 찍고 옆으로 살짝 퍼주면 돼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촉촉한 눈물빛 같은 이 펄이 굉장히 예쁜데, 여러분 제가 인생 하이라이터가 클리오 제품이란 말이에요. 클리오가 은근히 펄 맛집이야. 그리고 이제 얼굴에 색감을 넣을 건데, 먼저 이런 펜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피치 베이지, 이걸로 입술 살짝 여기 좀 짧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바로 요 첫 번째 룩에는 요거 피치 플러시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크림 치크 진짜 광적으로 좋아하잖아요. 요것도 최근에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얘는 일단 텍스처가 굉장히 신기한 제품이에요. 우선 지금 전 색상을 보면은 1호에서 3호는 좀 멀멀하게 분위기가 있는 채도 빠진 라이트 톤이고 4호부터는 해서 확실하게 생기가 도는 컬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멀멀이 톤이 확실히 트렌드다 보니까 저는 좀 1호랑 3호가 채도는 살짝 빠지지만 그래도 라이트 톤들이 부담 없이 쓰기는 괜찮은 톤 같아요. 얘는 지금 딱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완전 바로 물기 가득한 그런 물빛 생기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통 이제 립앤치크 제품을 쓸 때 립으로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어딘가 좀 항상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립에 먼저 발라볼까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굉장히 놀랬던 게 엄청 가볍고 자연스러운 립이에요. 이게 보통 색이 날아가거나 했을 때도 우리 밥 먹고 나면은 컬러 좀 날아가잖아요. 근데도 입술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부들부들해요. 무슨 립밤 바른 것 마냥. 지금 볼에도 한번 콕콕 찍어볼게요. 얘가 막 그런 쫀득하고 끈끈한 그런 쫑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버터가 따뜻한 빵 위에 올라가면은 사르르 녹으면서 나오는 그 윤기? 그 텍스처처럼 발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립이든 볼이건 이렇게 사르르 스며들듯이 발색도 돼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그냥 대충 톡톡 찍어 바르자마자 생기 가득하게 이 광감도 물빛처럼 싹 올라오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딱 바르고 나면은 그냥 스킨케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반딱반딱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 보여. 볼에도 당연히 바르기 좋지만 베이스 립처럼 발라도 입술 진짜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엄청 편하고 진짜 부들부들해져요. 색감 날아가고 났을 때도 입술이 부들부들하다. 대충 발라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바쁠 때 그냥 치크 이렇게 톡톡 두들기고 나가기만 해도 광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니까 야,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약간 이런 소리도 듣게 돼요. 첫 번째 룩은 좀 멀멀하게 부드러운 느낌 내면 좋을 것 같아서 단일 컬러로만 발색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차분한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마무리는 저의 최애 하이라이터 요거 한번 콕콕 찍을게요. 코끝에다가 그리고 콧대에다가 뭔가 딱 그 무화과랑 복숭아 중간 정도의 분위기 있는 컬러 가을 모드 가득한 라이트 톤 분들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했던 컬러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립에 올렸을 때 굉장히 또 예쁜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좀 녹듯이 발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름 사이사이에 녹듯이 이렇게 싹 코팅이 되니까 입술도 좀 자연스럽게 훨씬 더 통통해지고 조금 더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나더라고. 그래서 색감 다 올리고 나면 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가을 톤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을 무드에 맞는 호피 레이어드 막 머리띠 쓰고 지금 셔츠 입고 있는 것도 베이지에다가 옐로 스트라이프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요 앤니즈 스웨이드 자켓이랑 완전 그냥 브라운 자체 가방까지 한번 같이 코디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스웨이드 자켓이 좀 어울리는 룩으로 보여드렸는데 두 번째는 요거를 입어볼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쌩얼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퍼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사는 동안 바르고 싶은 거 다 바르자 약간 이런 주의긴 한데 이게 또 막상 피부톤에 맞는 톤을 올리면 귀신같이 잘 받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룩은 저의 추금이지만 이 두 번째 룩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잘 어울려요. 먼저 제가 그냥 볼터치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3호 로지블로. 뭔가 조금 더 추운 겨울 계절이었다면 2호 버니 블러쉬를 발랐을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로즈빛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예쁘거든요. 치크탭 중에서는 저는 이 컬러가 아주 최애입니다. 지금 이미 광감 난리 났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바로 피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래? 근데 진짜 끈적거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제가 좀 뭐를 올려도 금방 분홍분홍빛으로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입술도 발라볼까요? 오늘이래. 이 두 번째는 두 개를 써볼게요. 하나만 보여드리긴 아쉽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로는 이거를 슥싹 발라보겠습니다.
생얼 메이크업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컬러 너무 예쁘다. 일단 첫 번째 컬러는 대충 이렇게 올리고 섀도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섀도우도 굉장히 예쁜데 저랑 메이크업 톤 겹친다 하시면 이 로즈 클로저는 꼭 하세요, 여러분. 일단 이 베이스빛 핑크빛이 정말 예쁘게 올라가는데 붕붕 뜨는 핑크가 아니라 살짝 피부톤에 맞춰서 살짝 분위기 있게 올라가는 로즈빛이 나오거든요. 지금 색감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너무 많이 발랐다 하면은 그냥 손으로 툭툭 털어내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습식 테스터라 섀도우 바르는 거 평소에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제가 강추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핑크톤 그대로 애교살에 컬러감 얹으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울먹 끝판왕. 지금 보면 핑크가 어쿠아틱스러운 그런 분홍빛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톤에 맞춰서 살짝 분홍분홍 장미빛 약간 이렇게 퍼지듯이 발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애교살에 아무리 덧발라도 과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음영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초코빛이 나는 브라운 컬러긴 한데 뭔가 띡 어둡게 발색된다기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음영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쓱싹 발라도 메이크업이 쉽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 정말 좀 섀도우 바르는 거 평소에 어렵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써보시는 거 저 추천하고 싶어요. 아, 색감 너무 예쁜데? 이 애교살 컬러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여기에 딱 이렇게 올려줄 때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좀 하얗게 뜨는 섀도우들은 여기 올렸을 때 굉장히 과해지고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지금 급하게 이 핑크톤에 잘 어울리는 그레이 렌즈 호두다 끼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메이크업 톤 굉장히 차분한 분홍빛 너무 예쁘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계속 덧발라도 컬러는 그냥 맑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컬러감 나올 때까지 레이어도 해도 충분히 과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펄을 또 같이 어머! 하이라이터가 빠졌거든요. 이게 제 이제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터인데 이건 제가 바를 때마다 친구들이 너 하이라이터 뭐 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템. 진짜 펄맛집이야, 펄맛집. 여러분 이 광감 보세요.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네. 너무 만족. 지금 좀 너무 전반적으로 멀멀한 톤들만 올라온 것 같아서 생기 있는 컬러로는 이거 애플가든까지 살짝 올려주고 끝을 내볼게요. 이거는 전체적인 색감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바른 쪽만 이렇게 생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얘는 굉장히 애플레드 같은 컬러긴 한데 애플레드에다가 체리빛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진짜 바로 형광등이 싹 켜지는 그런 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가디건은 온앤온 제품이고 좀 물이 살짝 빠진 그런 모브톤의 털액이 제품이에요. 털도 굉장히 촉촉하고 지금은 좀 딱 반팔티에다가 걸치기 좋은 계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링 좀 멀멀하고 드미어하지만 이렇게 물빛 느낌으로다가 생기 가득한 메이크업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광고템으로 소개했던 이 립치크 탭과 섀도우 탭은 11월 한 달 동안 프로모션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톡톡 대충 발라도 메이크업이 너무 자연스럽게 예쁘고 쉽게 퀵하게 끝나는 그런 템들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모션 때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정말 정말 추천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신 우리 모든 우연이분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